오늘 장 어떤 종목 주목하면 좋을지 오늘은 이호석의 주력 종목 신한금융투자 서면 PWM 라운지 이호석 연구원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연구원님. 네, 안녕하십니까. 이호석 연구원입니다. 네, 오늘 시장에서는 어떤 종목 보면 좋겠습니까? 네, 오늘은 KH바텍, 이녹스 첨단 소재, 하인테크닉스, 인터플렉스입니다. 네, 우리 연구원님 종목을 보면은 딱 눈에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폴더부폰을 보고 계시는 것 같은데요. 어떤 종목을 더 살펴볼까요? 네, 맞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KH바텍인데요. 우선 종목 말씀들이 앞서서 이제 갤럭시 G 폴더와 G 플립과 같은 이제 신제품을 공개하는 행사였던 그 갤럭시 언팩 2021이 바로 이틀 전이죠. 이제 많은 관심을 받으면서 종료되었거든요. 그 이전보다 훨씬 더 나은 기술력을 자랑하면서 그 많은 소비자들의 이제 구매 욕을 자극을 했는데요. 그 삼성전자 폴더블 시장 같은 경우에는 공급자 주도 시장이라고 부를 수가 있거든요. 뭐 풀어서 설명드리면 수요가 있으니까 공급을 하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공급을 하니까 수요가 생기는 시장이라고 보면 됩니다. 2019년부터 이제 삼성전자 하이엔드급 스마트폰인 이제 갤럭시 S 같은 경우가 판매량이 줄었고요. 더 이상 이제 아무리 스마트폰을 잘 만든다고 한들 이게 2년 주기인 교체 주기를 이제 앞당길 수가 없어졌거든요. 그래서 이제 글로벌 점유율 1위까지도 위험해지면서 폴더블 시장에 이제 더욱더 본격적으로 투자하는 그런 계기가 되었다고 지금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KH바텍 같은 경우는 이런 관점에서 이제 수혜를 보는 기업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이제 폴더블 폰의 핵심 부분이 힌지를 공급하는 업체입니다. 이 힌지라는 것이 바로 경첩을 뜻하는 거고요. 이제 폴더블 폰의 접히는 부분을 연결해주는 역할을 한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뭐 그 당연한 이야기지만 폴더블이라는 폼팩터 자체가 디스플레이가 접히기 때문에 힌지가 반드시 들어가야 되고요. 이거를 다시 한 번 더 설명드리면 앞으로 이 폴더블 폰이 많이 팔리면 많이 팔릴수록 매출과 영업이익이 같이 늘어나는 이제 구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의 이제 그 성장성이 더 기대되는 국면에 있다라고 할 수가 있고요. 또 뿐만 아니라 이제 중저가 폰에서 적용되는 스마트폰의 이제 내구성을 높여주는 내장 브라켓도 생산을 하고 있는데 그 인도 공장을 통해서 인도 현지에 계속 납품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최근에 이제 코로나19로 인해서 그 인도 현지에서 이제 스마트폰 판매량이 좀 주춤했었는데 최근에 이제 중저가 폰 위주로 이제 이런 생산 판매량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에 따른 추가적 판매량도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종목은 파인테크닉스인데요. 앞서 말씀드린 KH바텍이 외부에 들어가는 외장 힌지를 만든다면 파인테크닉스는 메탈 플레이트라고 부르는 디스플레이 아래에 들어가는 내장 힌지를 만들고 있습니다. 현재 시장 내에서 독점적인 지위를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그 KH바텍과 더불어서 폴더블 시장에서 성장에 최수혜를 받을 기업 중에 하나라고 보이고요. 폴더블 시장 자체가 2019년에는 50만 대밖에 안 됐었는데 작년은 300만 대, 그리고 올해부터는 이제 한 700만 정도 판매량이 예상이 되고요. 또 2022년 내년에는 1,400만 대, 그리고 이제 2023년 내후년부터는 이제 애플이 시장에 참여를 하게 되면서 한 3,100만 대까지도 판매량이 늘어날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핵심 부품을 만드는 파인테크닉스 같은 경우에는 큰 수혜를 얻을 것이라고 지금 예상을 할 수가 있고요. 당장 올해만 놓고 보더라도 이제 메탈 플레이트 관련해서는 이제 매출이 한 두 배 정도 늘어날 것이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 한 해 영업이익이 한 271억으로 전년 대비 169%나 늘어나는 호실적을 기록할 것으로 보이고요. 결국 이제 당장의 호실적과 향후 성장성까지 갖추었기 때문에 그 이 종목 또한 이제 폴더블 시장의 성장하는 최수혜적을 꼽아도 무방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도 좋은 분석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